출당하면 단식 풀죠. 예, 수박들이 알아서 길 건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안인데요. 좀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당 지도부들과 의원들은 체력적으로 이미 좀 너무 이 상태에서 정신력을 버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앞에 동료단식을 하는 분들과 여기 오셔야 될 분들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수면돼서 5시 정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시에. 네, 5시에. 40분. 41분. 아니, 대안을 주면은 금방 일어나실 텐데. 이재명 대표님이 원하는 거 수박들이 알고 있지. 그걸 줘야지, 그거 안 주고. 어, 몸 건강 걱정만 하고 있어. 어? 대표님이 그렇게 오라고 할 뿐이 아니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질질 끈 게 수박들 아니야. 그분한테 이거를. 능력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단식하신데. 김영일 의원, 그다음에 김우용, 최관, 최재관, 그다음에 강유원, 의원님, 그래요? 네. 아, 여기 묻지 말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 보이죠? 이제 왔어요? 네. 원래 네 사람이 안 왔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본청에서 이재명 대표님 병원 강제 이송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표님께서 저희들 의사와 다르게 이대로 단식을 멈출 수 없다 하셨고요. 지금 의료진은 상시되게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데 대표님이 의원, 뭐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 우리 민주정부 혁신회의 여러 간곡한 요청 또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항의도 하시는데 그냥 대표님 병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고성이 오가는 정도로 강력하게 대표님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강기송 휠체어 다 뭐야 침상 들고 가서 다 강기송 시도했는데 지금 18일째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막 저희들이 들고 뭐 계속 묶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대로는 멈출 수 없다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다들 걱정하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님 뜻이 그러하신데 또 그러게 그래서 내일 계속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서 양해 말씀 드리려고요. 4시 반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오시고 계신 분도 있어서 오시더라도 연세대 병원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이상한 병원 하면 안 돼요. 아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병원도 잘 그 뭐 저희들 결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 이제 그 의사분들이 쭉 계시니까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들 중에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조금 네 조금 그러니까 네 조금 네 그 제가 이럴 줄 알고 오늘 사회를 이렇게 안 본다 했는데 우리 김우영 기자가 오늘 절대 사회 못 봅니다 했는데 저도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의 우리 김용민 의원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만 모시고 오늘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세상이 쉽게 막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서 산을 옮기는 듯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여기서 서로 격려하게요. 왜냐하면 좀 저희들도 다 좀 지친 상황이라 격려하고 또 여기에 우리 김영민 의원님 또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 여기에 황명선 그 우리 저 대변인이시고 또 우리 그 윤종군 막 머리도 저도 하얘가지고 지금 윤종군 지금 안성의 지역위원장님이시고 우리 혁신의 대변인이시고 또 양평 이천 거기 양평 김건희 도로 아시죠? 네. 거기에 지금 단식도 오랫동안 하셨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최재관 우리 위원장님. 네.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에 양평 고속도로 일종의 투쟁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해놨어요. 끝까지 파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아시죠? 인천에 우리 미추홀 남영희 위원장이고 여기 당원전의 주인장이에요. 네. 남영희 위원장이 오니까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러구나. 그래서 네네네. 그 우리 어디더라 부산에 네 부산에 그 저 국힘당 의원 중에 그 비례먹을 의원이 한 명 있어요. 황보승이라고. 네. 네. 거기 지역위원장 어디죠? 중구 영도구 박영미 위원장님. 네. 그래서 김빈도 소개하세요. 김빈. 김빈. 예? 네? 김빈도 소개해. 달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하게요. 네. 아마 대표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적전 분열하지 않고 깃발이 될 테니 모두 뭉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이게 대표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힘 좀 모아주십시오. 외로워서 그래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 내가 마이크 주되게 직접 소개하세요. 이렇게 행동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빈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 하여튼 여기에 함께 하신 네? 아니 그 저 김영민 의원 옆에 분 왼쪽에 됐나요? 네. 네. 우리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 저희는 대표단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형으로 다 꾸렸기 때문에 상임운영위원장님이시고 이름은 김우영
위원장님이시고 은평구청장 재선하셨고 험지인 강원도로 가셔가지고 서울에 있었으면 됐을 것입니다. 네. 저렇게 우리 대구 달서갑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대구에서 지금 일일단식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권태평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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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총 앞에서 대표님 단식하던 자리에서 동조단식 하는 과정에서 오늘 회의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까 저한테 꼭 하실 말씀 있다 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18일째면 네. 마이크 18일째면 지금 저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거 의식이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의사 소통이 돼가지고 병원에 안 간다고 하신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맞아요. 의사소통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네. 체력이 소진됐고 저체온에 사실은 그 전해질 이상이 왔고 부정맥이고 그러니까 단식 18일째 갖는 대부분의 증상이 지금 왔는데 문제는 지금 의료진이 강제 병원 입원을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악화돼서 나중에 회복이 어려울 나이가 지금 있잖아요. 20대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거고요. 대표님 판단 능력 정확하시고요. 모든 거 다 보고받고 계시고요. 부축하지 말라 하고 화장실 가시고. 그러니까 같이 견뎌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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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시겠지만 밤에 불침번 서듯이 그 안에 우리 보좌진들이 24시간 대기하고 혹여나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이 똑같이 옆에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막 영상으로 찍어달라 빨리 사진으로 확인시켜달라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표님과 함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동참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쩌겠습니까 옆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같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힘내서 대표님께도 이런 뜻을 다 전달드리고 특히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은 수시로 이렇게 소통도 하시면서 대표님과 이런 상황도 이 국회 바깥의 상황도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튼 걱정을 하시되 냉정하게 그래도 대표님의 판단을 믿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싸움의 정점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주변에 할 말 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표님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 입장이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저 여기 윤종훈 위원장님이 경기도 때 그 정책수석이었어요. 정무수석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분이거든요. 말하지 않고 비굴하게 아부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말해라. 그래서 전형적인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대표님 건강 상황은 여기까지로 하고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네네. 그럼 이쪽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보고를 마이크 좀 줘보실래요? 마이크 들려요. 전달이 안 돼서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하게 보고를 한다고 또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 하면 일반 사람들은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플랜 B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지 플랜 B 어려워요?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뭔가 대책이 뭔가 대안이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대안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우리도 그냥 해요. 그 뭐 나무집 길 건너 뭐 불나는 거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잠깐만.
제가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1야당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 반 가반수 이상행을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1대표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시간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니 무엇보다도요 대표님이 네. 왜 지금까지 18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 그 왜 저렇게 오랫동안 몸 상해 가면서 네? 왜 그러냐고 왜 저렇게 단식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 그거를 의원님이 파악하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걸 제일 먼저 알고 싶어요. 다시 한 말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원하는 거를 지금 저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러 와봅니다. 아니 도대체 의원님들이 뭘 하시는 건가? 근데 네가 뭔지 설명하고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민주당 내에서 대책이 뭔지 아니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지 않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저는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선생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는 지금 여기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민주당 원 외에다가 더민주정부 혁신회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지금 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비리 검사 탄핵 또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앞장서 주셔서 겨우겨우 지금 100명 넘겨가지고 발의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보고 플랜 B를 얘기하면 저는 마이크를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발 좀 자,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좀 자, 다들 다 하신 말씀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어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답과 해답을 지금 드리러 오는 장이 아니고 지금 대표님 체포영장 발의를 내일 한다 쳤을 때 지금 본회의 회부 3일 뒤에 된다는데 이때 우리는 뭘 할 건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안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체포영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는 당론 부결로 당론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은 그러잖아요. 김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법상 김영은 안 되니까 김영의 목이네. 아니 왜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 저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 차분히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제가, 네네. 자꾸 흥분된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서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가 굉장히 위험한 행사예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모두 다 발언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 우리도 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 거기까지 하시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답을 찾아야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핵심 멤버들 회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께서 우리만 답답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답답하니 제한된 공간이지만 오픈해서 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 회의하러 온 거거든요. 세 주체가 회의하러 왔어요. 첫 번째는 원외위원장 협의라고 있습니다. 100여 명 되시죠? 그게 더 원협의예요.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KDLC라고 우리 지금 황병선 우리 전 논산시장님이 과거에 여기 회장님이 하셨는데 민주당의 민주지도자 전국회의죠. 거기에 이제 시군구청장 하셨던 분들 전직 현직 다 거기도 이제 동원력이 있잖아요. 광역기초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더민주정부 혁신의 새 주체가 뭔가 체포영장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거를 오늘 논의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전국공지는 아니지만 일정의 반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러 유튜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열성적인 당원들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떻게 하자.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100만 명 모이고 싶잖아요. 국회를 점령하고 싶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명, 3,000명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평일이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전국에 던져놨는데 너무나 왜소하게 있으면 또 먹잇감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논의하러 왔거든요. 일단 우리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라고 메일을 나중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라고 우리 그래도 그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국힘당만큼이나 그냥 민주당의 속이 상해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빛나는 꽃처럼 앞서 나가면서 모든 그 개혁적인 안들을 관철해내고 있는 의원님이 오셨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의원님 우리 대표님 가장 곁에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이 저보고 가라고 써왔는데 저는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힘써주세요. 네, 지금 다들 이 상황의 심각성이나 답답함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중요한 게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은 일단은 좀 멈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라 생각하는데 저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잖아요.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데 다양한 각도를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바로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신뢰가 있을 때 이제 또 가능하긴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런 그 일단은 좀 서로에게 너무 날카로운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서 상대를 좀 서로를 상대를 좀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답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은 단식을 지금 자의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중단하실 생각이 지금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의총 때 잠깐 발언하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대표님 의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단식을 중단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대표님은 지금 정말 사선을 네.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지금 대표님이 단식하실 때 국정쇄신해라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국정쇄신해라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해라 이걸 내걸으셨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관철시키는 모습 뭐 우리가 뭐 해임건의안 뭐 발의하고 한다라는 거 어차피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다 하더라도 안 했을 때 뭐 하겠다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의지를 진짜 실현시켜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권력을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됩니다. 이제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수 야당이에요.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과 다수 야당의 투쟁 방식은 달라요. 네. 그래서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입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행 처리할 것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강행 처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예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였다가, 뭐, 결국에는 뭐, 찻잔 속에 태풍처럼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올해에는 절대 안 된다. 위법한 시행령 예산, 그리고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특활비 전액 삭감시켜버려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고 삭감 처리해버리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안 됐냐?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다 날카로워요. 날카로운데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표출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단식하시는 게 우리끼리 싸우라고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대정부 투쟁이 있지만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싸우면요. 대표님이 단식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날카로운 말씀들은 또 자제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일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증액은 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하고 일단은 삭감시켜라. 이렇게 국회 권한을 풀로 써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 고대하셨던 검사 탄핵, 이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진짜 지지부진했던 검사 탄핵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눈치 봐서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100명을 넘었어요. 발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의총에서 이 부분 당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저의 계획은 내일 발의를 하는 게 지금 당론 발의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그건 이제 최고위원회와 원내대표가 이제 저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걸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검사 탄핵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을 넘어서서 잘못한 검사는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원칙 세우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대상을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에요.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늘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막 그 피의 사실 공표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탄핵을 하려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를 명확하게 우리가 탄핵 의결서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이 안 됐어요.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이 하는 건 분명한데 검찰 수사 검사들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흘려졌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면 탄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한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사권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확인된 사람,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바로 간다. 이런 조사 필요 없거든요. 근데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조사를 맡기더라도 검사 탄핵을 필요한 사람들은 더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법사위에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입장에서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 내가 위법행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검사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우리 권한을 풀로 써야 된다.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는 명분이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항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범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하나의 뭐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문자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나로 투쟁본부를 만들든 뭐가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 소위 말한 반윤연대를 빅텐트를 쳐야 돼요.
그 BTS를 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단식에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민사회가 지금 하나로 잘 안 뭉칩니다. 정말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몇몇 시민사회 출신, 저도 시민사회 출신이니까 시민사회 출신, 그리고 시민사회 오랫동안 소통했던 의원들이 시민사회에 계속 접촉하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는 하지만 답답하잖아요. 일 똑바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불신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는 것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는 이 빅텐트가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이 단식하는 것을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서. 네, 지금 당론을 정하는 게 그냥 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긴급한 사안들, 정책적인 사안들을 의원들이 논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들이니까 정하는 것이고 당론은 말 그대로 당의 기본 정책과 입장을 정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이 중요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저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 병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전당원 대회라는 이름으로 당원 총회를 일종의 당원 총회를 했어요. 모든 당원님들께 연락드려서 모이십시오. 우리의 당론을 정합시다. 남양주 병의 당론을 정했어요. 남양주 병의 당론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다.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병 당원들은 윤석열 탄핵을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대표님과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은경 혁신안 중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 1대1 투표 비중 맞추는 것. 이것을 관철시키고 전당원 투표를 해라라는 걸 남양주병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당론으로 정한 게 이렇게 해야 돼. 남양주 병에서도 지역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노동에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당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만들어진 결론들인데 그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우리가 합시다라고 할 때 참여율과 당원들이 직접 결정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당론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되고 근데 저희 남양주 병에서는 했지만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이런 토론회 혹은 간담회 혹은 진짜 당원총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민주당의 엄청난 힘이에요. 맞아요. 예, 이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진짜 무서워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건. 야 민주당은 저런 걸 해내네? 라고 진짜 무서운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도 이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정 안 되면 당원 간담회라도 해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자라고 계속 제안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해당 지역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당원 간담회 혹은 당론을 우리 지역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자라고 해서 진짜 민주당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열성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막 목소리가 나오고 뭐 집회가 됐건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당론이 정해지는 것들이 모아지면 그게 진짜 민주당 저는 당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을 해야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하시더라도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찾아오냐, 김기현 당대표가 찾아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진짜 단식을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걸음을 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의원들도 진짜 사생결단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 박지호께서 아 위원 위원님께서 잠시 제게 예,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 잡았는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동 도립위원장이고요. 우리 더 원협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예, 예.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남영희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지금 애간장이 녹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다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해소되셨죠? 네네. 더 말할 점이 있거나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질문 있는 분 두 분만 딱 받겠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에게 조금 전에 주신 내용에 한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김용민 의원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당원이나 이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다 표출돼가지고 그게 모여져가지고 당론으로 되기에는 너무나 번잡한 과정과 어려운 그 시간이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그 말하자면 하나의 교본 같은 프레임 같은 거 갖다 마련하고 위에서부터 해가지고서 해라. 각 지역위원장으로다가 내려가지고서 인사천리로다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특히 이 공천이 임박한 이때에 그걸 의견을 모으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뭐 교본 같은 걸 제시해 줘야지. 그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하니까 지금 이와 같이 시민단체 뭐 민주당과 중부남발도 나와가지고서 싸우고 이전할인데요. 그 민주당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잘 그 저 예? 마련해가지고서 각 예, 지역위원으로다가 그 내려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든가 뭐 하여간 그런 방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짧게 답변드리면은 일단 그 각 지역위원회별로 뭐 당원 총회를 해서 당론을 정하라라는 것을 중앙당에서 좀 그 얘기해서 그렇죠. 하게 해라. 네.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거 너무 어렵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제가 계속 중앙당에 계속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뭐 각 지역위원회별로 상황이 달라서 어렵지 않겠냐 이런 답변들이 있어서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직접 요구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계속 중앙당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제 이게 직접민주주의와 연결된 건데 우리가 다 토론하고 당원의 주인이 토론하고 대의기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인 내가 직접 토론할 때는 의제 설정권이 중요합니다. 의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지역 대의원 대회, 지역 그 중앙 대의원, 전국 대의원 말고 지역도 대의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역 대의원 대회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당원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당론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 번씩 거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제라든지 토의할 내용 같은 게 어느 범위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위해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래서 그 요구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계속해서 문자부터 돌리고 그런 거 하는데요. 안내 대표장에서 적어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역 방어들을 하여튼 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동적 불행동의 김상우 대표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뭐 그저구나. 그제도 1차 우리, 국회의원 5번 출구에서 제가 그런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제가 그날 일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에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강동특별행동에서 민주당원들 중심이 돼가지고 2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에 집회 및 그다음에 거리 서명, 그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핵폐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역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당원들이 함께 동원돼서 그 힘이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역위원회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답변이 온 게 뭐냐면 자기들 내에서 일단 하고 우리 연결고리 이런 계속도로 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연계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까 하는 건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은 당원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찾아가지고 하나는 이제 검사 탄핵 소추 발의 이것도 좀 했냐고 묻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 이것도 묻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용을 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나가야지만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당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지금 힘드니까 마이크 탓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이크도 싫어. 민주당 마이크는. 답변하실 때 여기를 잡으면 안 돼. 여기를 잡아야 돼. 네. 밑에 잡으니까 그래요. 여기 칩이 있거든요. 네. 마이크 제일 좋은 거예요. 추가로. 아셨죠? 네. 싫으니까 마이크도 싫네.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거, 추가 잠깐. 요 답변 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가 상황은 이래도 우리끼리는 유쾌하게 하게요. 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임 건이. 네. 일단 행동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압박하자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당원의 총의를 모으자는 거랑 조금 다른 결의 얘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원 총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혹은 당원 간담회라도 요구해서 그 지역의 당론을 한번 정해보자. 근데 거기에 대한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이다, 이제. 퇴진이 아니다, 탄핵이다라고 우리 당론을 정합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 탄핵 얘기를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데, 아, 이게 우리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또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검사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 거냐는 당론으로 어제 정했기 때문에 뭐 누가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뭐 이렇게 막 묻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검사 탄핵 동의 안 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라 이제 엄청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조심스러운 게요. 이게 아직 발의하고 끝날 게 아니라 가결시켜야 되잖아요. 가결시키려면 제적 과반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명단 공개해서 누구는 했고 안 했고 하기 시작하면 당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결도 못 시키고 지금 대표님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또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그냥 제가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엄청 하세요. 명단 왜 공개 안 하냐. 너도 특권이다. 막 이러면서. 저도 진짜 당 쪼개면 안 되니까 꼭 그냥 감싸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잠깐만요. 한 번만.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김용민만 같아라. 김용민만 같아라.
그거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눈빛이 극하고 사무총장이 셀 때는 나 안 시켜주면 눈깔 뽑아본다고. 그리고 해도 분위기가 과열되면 마이크는 무조건 남영 위원장님한테 던지려고 합니다. 네. 자, 네, 네, 자, 잠깐만요. 네, 제안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아, 저기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아직도 자기 지역위원회 카톡방에 안 들어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이 또 카톡방을 또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김병관 의원 지역구거든요. 분당갑 거기에 들어있기는 해요. 김병관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촛불집회 정보라든가 이렇게 상황 위급한 상황들을 이제는 카톡으로 거기다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가기 뭐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카톡이라도 초대해달라고 직접 지역위원회 가세요. 거기 비서진한 전화를 아니 지역위원회 전화를 전화가 다 공개돼 있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비서들이 다 받아요.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초대되십시오. 먼저 그게 우선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여기 회의할 때 발언하셨죠. 이제 조금만 더 만나면 얼굴을 다 알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 유튜버님들 안 계시면 저희가 언로가 다 막혀 있잖아요. 우리 건강진 TV, 김대현 TV, 또 우리 미디어 벙커 이런 정말 예, 저 언니짱 TV 뭐 어딘가요? 예. 네, 어쨌든 두루두루. 예? 네? 예. 아, 예, 잘합니다. 화이팅. 예. 예. 그래서, 강녀. 예, TV. 그래서, 믿을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서울의 소리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분들 정말 곳곳에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 믿고 이 행사 다시 연 거거든요. 전국에 사발통을 돌리려면, 봉화를 지폈는데 다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진 TV 화이팅. 자, 이제 의견을 조금 모아보시게요. 잠깐만요. 모아보시게. 우리가 사무처랑 논의를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일요일에 여기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여기 당원전은 주인장 마감 시간이 몇 시입니까, 원래? 자, 원래 주말에는 열었는데 비상식이니까 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또 평일날도 6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따지지 마세요. 예? 네?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일로 제가 보니까 아니 눈빛이 세. 그래서 제가 모든 기준이 선생님이거든요. 오늘은 밤 12시까지 하려니까 밥 굶고 대신 저녁밥은 선생님이 사는 걸로 하고 아셨죠? 자, 의견을 좀 모아보시게요. 아니, 여기 있어요. 급하게 질문 제가 드릴 말씀 있어요. 잠깐만,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마이 의원님 질문을 많이 좀 받을게. 받으는데 말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의견을 모아보자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는 오늘 탄핵, 저 뭐죠? 체포영장 들어왔을 때 그때 의회에서, 국회에서 표결할 때 우리는 어떤 조직적 대응을 할 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앉아계시고 발언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가 더원협의회예요. 더불어민주당. 거기를 지금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윤종근 안성 지역위원장님이 지금 그 더원협 상황 일단 조금 보고 드릴게요. 네. 이게 차이인데요. 우리 현역 의원님은 앉아서 하시고 원외 위원장들이 이렇게 서서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데. 아니, 여기서 보여드려. 앉아서 하세요.
평가르기 옳지 않아요. 평가르기. 아, 내가 김용민 의원님을 디스하고 그러네. 그 예, 아까 그 국회 본청에서 원외 위원장들 잠깐 모여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에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 즉각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역 의원님들한테 당론으로 부결 의결을 해달라. 네, 뭐 개별 뭐 투표에 맡기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있을 수 없다.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외위원장들 입장을 가지고 우리 사무총장님, 원내대표님 면담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하고 만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당론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예예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님께는 예, 사무총장님께는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밖에서 이렇게 집회가 당원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당이 좀 주도해서 우리 당원분들 집회를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이 총력 대응해달라 좀 이런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지침이 필요한데 저희 이제 원외위원장들은 체포영장 발부되면 즉각 이제 철야 농성에 도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국회 본청이든 여의도에서 이렇게 행동전을 시작을 할 거고요. 표결 날짜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뭐 당원 총회가 됐든 당원 비상행동이 됐든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사당 둘러싸야 된다. 여러분들 저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표결할 때 다 기억하시죠? 네. 국회 본청 안에서 개혁적인 의원님들 열심히 싸우셨고 밖에서도 우리 개혁적인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싸워주셨거든요. 그렇게 안팎에서 싸워주셔야 혹시라도 혹시라도 민주당 안에 다른 마음을 먹고 계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원님들도 좀 강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체포동안이 동의안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이런 걸 우리 전 이제 당원들 또 이제 시민들의 의견 마음으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일에 표결이 되잖아요. 평일에.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생업을 때려치고 휴가를 내고 많은 당원분들이 모이실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여의도를 집결할 수 있는 분들은 총 집결해 주시는데 불가피하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의견을 좀 표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오늘 좀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들 혹은 또 생업 때문에 참여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시면 보다 더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원내대표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맞아요. 원내대표님은 네네네. 네.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맞아요. 우리가 뭐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앞에서 해명을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요. 국민의 대표 아니 원내대표가 불러서 불렀잖아요. 일단 조금만 들어볼게요. 막. 네. 원내대표 불러요. 10초만. 네. 네. 10초 듣고. 자. 아니.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네, 우리도 그 저 방송 안 되는 데서는 별말 다 해요. 더 심한 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 우리 두 분만 의견 듣고 김우영 위원장님도 얘기 듣고 그렇게 할게요. 네, 아까 우리 선생님. 제가 어제 밤에 어제 밤에 제가 공격을 엄청 당했거든요. 왜? 제가 수박 지지자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기 탈당하라 그런 말 어제 방송 못 하겠잖아요.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진짜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행사에는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와야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생님, 그만. 우리 선생님 말씀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네, 알아. 아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 이 답변의 말씀은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이해. 네, 다 이해가 돼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당원들 네.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야, 지금. 네. 아니, 어딘데? 완전 희망 고문이야, 우리 희망 고문. 아니, 여기 공격하러 왔습니까, 당원님들? 잠깐만. 아니, 공격이 아니라. 네네. 아니. 네. 안 되니까. 선생님, 자, 자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지금 너무 다들. 어디신가요? 청년 어디, 잘 눈에 안 보인다고. 아, 내가 저 청년 잘 알아요. 네, 네. 짧게 한 말씀만, 짧게. 네. 어차피 위경론도 있어가지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지역 의원들한테 다 그렇게 읍소를 해달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솔직히, 지역 의원님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당원들의 의지가 어떻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아니, 그 다 알지 않으세요? 당원들이 얘기하는데 의원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아시잖아요. 당원들이 얘기하는데 의원이 안 들어. 혁신위원회 왜 집어넣어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혁신위원이야 우리 기자차지 기관장이야 확인 우리 저 우리 저 더민주형 혁신회의에는 현역 의원이 없어요. 아니 네. 그런데 네. 그 김은경 씨가 그분이 혁신위원장 하는 그 부분에 황희 씨가 왜 들어가 있냐고 혁신도 아닌 사람이 혁신위원장 있어. 네. 네. 그래갖고 빨리 끝내버렸어. 그래갖고 빨리 끝내버린 거야. 네. 아니, 안 망했어. 그래갖고 빨리 끝내버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얘기 듣고 이 원장님 얘기 좀 들어. 이쪽도 좀 해볼게요. 이쪽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촛불행동에서 그 단톡방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였다 이런 발언 기회를 혹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여쭙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67명이 계신 단톡방에서 나온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너무 긴데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협박을 수사는 그 협박에 의한 수사임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김성태와 엮인 그 수사도 지금 그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조작된 그런 수사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비검사들 뿐만 아니라 조작검사라는 그런 의견이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여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론의 힘이 이제 있고 또 당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역풍을 걱정하지 마시고 설령 비리 의혹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그렇게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고 야당 탄압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표결이 왔을 때 표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영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 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그리고 이 자체가 부당하다. 영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검찰 쪽에서 공격할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장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영장이 오기 전에 대응을 먼저 해서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표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다 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한 분들한테 다 박수를 보내시고만. 그죠? 자, 잠깐만요. 제가 두 분 말씀 듣고, 김우영 위원장님 말씀 듣기로 했으니까.